이번 주 강원도에서는 때 아닌 배설주의보와 함께 폭설이 내렸습니다. 이렇게 저온 현상으로 개화가 늦춰지는 곳이 있는 반면 제주도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털 진달래가 피었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. 화제 인터뷰 오늘은 꽃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혹시 소설을 읽고 나서 어떤 꽃이 나왔는지 기억하는 분들 있으신가요? 보통 꽃보다는 사람, 뭐 주인공 위주로 스토리 위주로 기억하실 텐데 최근 우리 문학 속의 꽃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. 화제 인터뷰 꽃과 사랑에 빠진 기자님이세요. 문학이 사랑한 꽃들의 저자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. 김민철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자 제가 조사해보니까 원래는 정치부 사회부 기자셨네요. 예. 정치부하고 사회부에 좀 있었습니다. 아, 그런데 어떻게 꽃과 사랑에 빠지게 되셨나요? 예, 제가 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한 2003년 봄 무렵인데요. 예. 그 당시 연 7살 먹은 큰딸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, 예. 아빠 이게 무슨 꽃이야? 뭐 이렇게 자꾸 물었습니다. 예, 예. 근데 당시에는 제가 그것이 무슨 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. 네. 얼버무리면서, 나중에 알려주마. 엄마한테 좀 물어봐라. 이렇게 넘어갔는데, 딸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. 이제 그만큼 흔한 꽃이기도 했는데요. 예. 계속 얼버무리면 아빠 채통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, 예. 어쩔 수 없이 이제 꽃에 관한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예.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쓴박이라는 꽃이었습니다. 예. 막 피어나기 시작을 한 꽃입니다. 아하.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꽃 공부가 이제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습니다. 예. 딸한테 이제 꽃 이름을 알려주려고 공부하다가 제가 빠져버린 겁니다. 아니, 정치부 기자랑 사회부 기자 많이 하셨고,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다고 그러는데, 다른 동료 기자들은 이 꽃에 빠진 우리 김민철 기자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? 뭐 확실히 할 일이 있어서 좋겠다고 또 뭐 부러워합니다. 그 계절에 따라서 볼 것도 있고 알아갈 게 계속 있기 때문에, 예. 부러워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을 보니까 문학에 사랑한 꽃들인데 문학 속에 있는 야생화에 주목을 하셨어요. 아 예. 그 야생화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이제 소설을 읽다 보니까 전과는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주요 소재로 쓰인 야생화 그리고 이제 소설의 상징 이라고 할 만한 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. 예. 그 기왕이면 젊은 시절부터 관심을 가졌던 소설과 이제 결합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10년 꽃 공부 그리고 문학 소년의 그 삶이 함께 결합한 그 작품인데 자 책을 보니까 33편의 한국 문학 속에 야생화 이야기를 꼽았습니다. 이제 저는 이제 꽃에 좀 둔감한 남자여가지고 그 소설 속에 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하는지 좀 잘 몰랐는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까요? 아 예. 그 예를 들어서 김혜란의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그 베스트셀러에 오른 소설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그 소설에는 그 도라지꽃이 주인공의 그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나오는데요. 예. 조로증에 걸려서 이제 투병하는 17살 아름이가 주인공입니다. 예. 근데 그 아름이가 이제 그 불치병에 걸려서 역시 불치병에 걸린 여자친구 서아라는 여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. 그 아름이가 서아를 그리워할 때마다 이제 그리워할 때 도라지꽃이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아름이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도라지꽃이기 때문에 예.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을 대표하는 꽃으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 책을 보니까 이 꽃 사진도 많이 있던데 이것도 다 직접 찍으신 겁니까? 예, 그 대부분은 제가 찍었고요. 그 부족한 사진은 저 야생화 사진을 잘 잡는 분들한테 좀 부탁해서 얻었습니다. 예. 토요일 날 유일하게 쉬시는데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세요? 같이 가십니까, 그러면? 네, 그런데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잘 따라왔는데, 컸거든요. 그래서 잘 안 따라오려고 해서, 요즘은 뭐, 이제 저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이제 꽃 찍으러 가시면서도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가끔 영정사진을 찍었다. 그러니까 꽃 영정사진을 찍었다. 이런 말도 했는데, 이게 무슨 말이에요? 꽃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찍은 것을 야생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정사진을 찍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하나도 찍으려고 가보면, 누군가 꽃대를 그 사이에 잘라버린 경우가 있습니다. 아, 예. 누군가 다른 사람은 이제 못 찍게 하려고 하는 거죠. 꽃에 물방울 맺힌 사진을 찍는다고 분무기로 이제 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. 아, 일부러. 아, 예. 그리고 또 꽃이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리저리 돌리면서 찍는 사람도 있거든요. 예. 그런 것들은 저 꽃에 아주 치명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몰직한 사람들입니다. 예. 이제 자연과 좀 떨어져서 말이죠.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지 그것도 인위적인 손길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요즘 이제 봄꽃, 꽃놀이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, 올해는 어떠세요? 또 봄꽃 많이 보신 건가요? 올해는 유난히 저 겨울부터 좀
꽃이 보고 싶어서 1월 말부터 좀 꽃을 보러 다녀왔습니다. 아, 예, 그러시군요. 1월 예. 말에 피는 꽃이 이제 남매하고 풍년화가 있는데요. 네. 그 1월 말에 손목원을 찾아가서 보았고요. 2월 중순에는 그 변산바람꽃이라고 하는 꽃이 야생화 중에서는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. 예. 그걸 보러 남해안에 좀 다녀왔고, 그 3월부터는 주말마다 그 초봄 야생화를 보려고 수도권 일대 산을 좀 다녔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수도권 일대로 꽃을 보러 간다 한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추천해 주신다면? 아, 요즘 뭐 축제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, 꽃 축제하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도 되고요. 예. 특히 야생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천마산이 수도권 일대에서는 그 야생화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 비슷하게 아.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예, 예. 야생화의 성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그 산이 좀 신비로워 보이네요. 예,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피는 곳입니다. 아, 그래요. 또 산에 있는 꽃을 야생화를 또 보려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오지를 또 깊숙이 들어가시기도 할 거 아닙니까? 아, 예. 그러다가 뭐 길을 잃고 뭐 혼나기도 하고 낭떠러지 비슷한 데서 예. 가까이서 이렇게 찍으려고 접근하다가 좀 뭐 좀 약간 다친 적은 있습니다. 아유, 조심하셔야겠네요. 이게 좀 사진에 너무 욕심내시다가 다치시면 큰일 나죠. 예. 자,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꽃을 사랑하는 법, 또 이제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꽃을 보는 법, 감상하는 법 또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. 예. 그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. 다만 그 꽃과 눈을 한번 마주쳐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눈을 마주쳐라. 꽃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건데요. 예. 그러면 아마 점과 좀 달리 보일 거고요. 꽃을 자세히 보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이름도 궁금해 가지고 꽃 공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아무튼 오늘 금요일을 맞아서 주말 나들이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꽃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화제 인터뷰 문학이 사랑한 꽃들의 저자죠.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였습니다.